번째는 const와 static입니다. const와 static은 다른 언어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지정된 값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17장에 보서 move on reference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등등등 코드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옮겨온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string from 오스트리아. 이건 어떤 식으로 된다고 했었나요? 이거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데이터. 얘는 힙의 저장이 되죠. 힙의 저장이 되고 우리 예전에 봤던 내용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스트리아라는 게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 데이터를 지정하는 이름이 뭐예요? country. country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country에서 country. 그리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 된다는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브젝트, 이 데이터가 스택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얘는 힙. 그죠? 스테이지가 하나 빠졌네. 스테이지도 여기가 있었죠. 힙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요 스테이지가 여기 있는 B, 스트링 B 얘입니다. 그죠? 자, 요런 구조예요. 요 구조. 구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ref1에서 country를 이렇게 ref를 하고 있죠. reference. 얘는 뭐냐니까? 얘는 얘죠. 얘. 얘를 가리키는 쪽지가 여기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데이터. 얘도 데이터예요. 모든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중에서 value가 있고 그리고 reference가 있다고 이렇게 상정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얘라 two kinds라고 할까요? 두 종류의 데이터. 첫 번째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first is values in heap. 그죠? 여기 있는 이 value들, 이 value들이 이 데이터. 얘도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second는 뭐예요? second is value in stack. 스택에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세 종류로 해야 되겠구나. 세 종류의 데이터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힙에 있는 데이터들이고 얘들입니다. 두 번째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거 어떤 경우 그렇죠? 바로 요런 경우 요 C 얘가 D인가요? 어디 있나요? B, C 제가 C로 적었구나. D로 적게 되겠네. 블랙핑크 마마모 이런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는 힙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힙에 있는 밸류예요. 그죠? 힙에 있는 밸류. 바로 이렇게 블랙핑크 마마모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퍼런스는 다른 말로는 포인트라고도 표현해요. 포인트. 그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트링 예, 컨트리라고 하는 이 스트링 얘잖아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여기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인데, 얘. 그러니까 얘를 이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라고 그러면 얘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레퍼런스 혹은 포인트. 이거. 얘는 정확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다시 힙에 있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그죠? 이 country는 어디 있나요? country라고 하는 variable은 stack이 있습니다. 그죠? country라고 하는 variable. 얘는 string 타입의 데이터예요. string 타입의 데이터. 그러니까 얘의 타입은 string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string 하더라도 error가 안 뜨잖아요. 그렇죠? 얘는 string 타입의 데이터이고, 얘는, country라고 하는 이 string 데이터 얘는 어디 있냐니까, 얘는 stack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힙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얘의 주소. 얘가 스택에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P에서 ref1을 이렇게 출력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와요. 들어보시면은 주소가 나왔죠? 요 0x7ff 등등으로 나오는 이 주소. 얘는 바로 얘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country라고 하는 얘가 스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주소, 그 주소가 여기에 담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ref1 p 없이 ref1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이 주소로 갑니다. 처음에 이 주소로 가고, 이 주소에 가면 뭐가 있나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니까 여기에 또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하냐니까 힙에 요 데이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스트링 얘는 어디 있죠? 얘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주소예요. 그냥 얘가 있는 스택의 주소. 그리고 얘는 힙에 있고, 힙에 있는 주소가 이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림을 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country 스트링 하면은 스트링 오브젝트. 스트링 오브젝트가 스택에 만들어지게 돼요. 스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스트링 오브젝트 속에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어드레스를 찾아 들어가면 어디 있느냐니까 얘가 얘 힙에 있는 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쨌거나 얘도 데이터잖아요. 얘도 데이터니까 스택에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공간도 당연히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가 바로 여기 ref country라고 하는 variable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의 주소, 얘의 주소가 ref1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얘의 주소가 또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값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left 해볼까요? 하면은 마찬가지 두 개가 주소가 나란히 같죠. 그죠? 여기 있는 값과 여기 들어 있는 값은 같고, 그것은 이 country라고 하는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나중에 우리 다 살펴볼 겁니다. 그죠? 얘의 공간, 얘는 어디 있다고요? 스택에 있단 말입니다. 스택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택에 있는 이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사실은 struct라고 합니다. 그 struct 속에 또 어드레스가 간직되어 있어요. 그 어드레스를 찾아가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데이터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무한정하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끝도 없이 반복하더라도 여기 레퍼2, 레퍼3, 레퍼5 쭉쭉쭉쭉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주소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쭉쭉쭉쭉쭉쭉. 다음에 레퍼3 만들고 레퍼4 만들고 뭐 하더라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리턴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군요. 그래서 리턴 스트링 펑션을 호출합니다. 얘를 펑션을 호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동작이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country ref라고 하는 거죠. country ref라고 하는 것이 이 country에 담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볼까요? 먼저 힙에다가 힙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주소를 담겨 있는 string이라고 하는 struct를 만들어내요. 구조물이죠. string라고 하는 struct를 만들어내서 그 struct가 country라고 하는 variable에 바인딩 되는 거예요. country. 그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얘의 주소, 얘의 주소를 country ref에 담습니다. 그죠? pn 해서 country ref 하면 어떻게 되나요? country ref 담고 이걸 일단 좀 이 부분은 좀 지워놓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동작은 안 되네. 이만큼을 잘라내서 여기다 놓고 일단 얘는 지워놓을게요. 다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 자, 볼까요? 동작하면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걸 값을 찾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우리가 지금 불러낸 것은 얘잖아요. 얘를 찾았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뭘가 넣어야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서 출력돼야 될 것은 이 값이 원래 출력돼야 되는 게 원래도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출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값이 뭐예요? 이게 주소가 바로 이 country라고 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링 스트럭트가 들어가 있는 곳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보고 아 얘는 주소구나 해서 이 주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소에 담직되어 있는 얘를 찾아오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두 다리 건너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지난 에피소드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동작을 안 하는 거, 요거는 왜 이런 에러가 뜨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한번 지난 에피소드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마.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음에 아마 에피소드 한 서너 개 전에 반드시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레프라고 하는 건 보로죠. 얘는 보로입니다. 리턴 타입이 리턴 타입이죠. 보로 타입. 보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는 레프. 레프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레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보로 타입이란 말이지, 얘가 이 타입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타입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얘가 리턴 되죠. 지금 얘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 이 펑션이 리턴하는 거 하면 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어디서 빌려왔느냐 하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얘가 컨트리가 주인입니다. 얘가 오너예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데이터의 오너. 그리고 얘는 빌려오는 버로우. 빌린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리턴되고 나면은 리턴돼서 어떻게 됐었나요? 아까 여기 리턴 펑션에서 여기 렛해서 뭔가 뭐 여기 담기게 될 거 아니에요? 담기게 되는데 그러면 빌려온 애 얘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여기 A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A의 타입을 보시면은 이런 타입이잖아요. A STR. 그죠? 레프스 STR 타입이 되죠. 여기까지 연결되시죠? 그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빌려준 소유자 얘가 여기서 사망한 자다. 들어. 그렇죠? 모든 데이터 let variable. let으로 만들어진 여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진 시점이고 얘가 벌스예요. 벌스 시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드로 다른 말로는 데드 시점이 되는 거지. 사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죽어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얘의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이게 다니까. 그러면은 얘 빌려온 애는 살아 있죠, 여기서. 그죠? 빌려온 애는 컨트리 랩에서 살아 있는데 빌려준 친구는 여기서 죽어 얘 안에서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리턴하는 시점. 여기서 밸류가 A로 넘어가는 시점에 여기 안에 들어 있던 얘가 죽어 버리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스코프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스코프 공부했던 거?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왜 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되죠? 요걸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살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살아 있습니다. 얘는 살아 있는데 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얘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가리키는 거는 얘인데 얘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댕글링.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댕글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댕글링.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업 진행해 왔던 것을 차분하게 따라오셨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에요. 어렵긴 하지만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단계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자, 다음은 볼까요? 이번에 mute가 나와 있는데 요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